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학교입니다. 와,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생물들도 엄청 수입 들어왔지, 방문객도 많았지, 아주 그냥 끝내주기 힘들고, 어느새 보니까 벌써 10시가 넘었네요. 좀 있으면 지하철이 끊길 텐데, 그 전에 이제 오늘도 새로 수입 들어온 친구들을, 이제 뭐 친구는 아니겠죠? 아무튼 간에 새로 들어온 애들을 소개시켜 드릴 겸 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오늘 피곤하니까 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먼저 들어온 거는 우리 친구 목도리 도마뱀이에요. 자, 목도리 도마뱀 하면 유명하죠? 이제 화가 나면 목도리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온 친구들은 주로 농장에서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야생 개체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건드려도 별로 목을 펼치는 모습은 못 보겠네요. 얘네들 약간 싸놓아야지 제맛인데, 이번에 온 애들은 다 순둥이에요. 둘다 착해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목도리가 살짝 보이죠? 화가 나면 이걸 이렇게 펼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교목성이라서 약간 나무에 매달리는 걸 좋아해요. 실제로 야생 현지에서도 나무에 매달리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육생 세팅할 때 이렇게 약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다습교목성. 약간 참 말도 같긴 한데, 밥도 잘 먹고 애들 다 건강하네요. 아, 얘는 좀 귀엽다. 자, 여기는 블루텅 스킹크예요. 푸르니어 도마뱀이라는데, 혀가 파란색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독이 있다는 걸 알리지만, 실제로는 독이 없는 도마뱀이고, 잡식성이라서 채소와 뭐 곤충, 과일, 뭐 다른 작은 동물들까지 다양하게 먹는데, 이번에 온 애들은 이제 야생 개체다 보니까 약간 사람을 좀덜 따라요. 원래 되게 순한 종인데, 몇 마리는 되게 싸납기도 해요. 여긴 약간 상남자. 얘는 좀 멋있게 생겼어요. 성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자, 다음으로. 자, 여긴 토케이 게코들이 또 들어왔어요. 또! 또! 아주 끝이 없어요, 토케이. 근데 워낙 저는 토케이하고 이제 끈끈하게 인연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이제 토케이들과의 교감을 할수 있고, 그리고 토케이를 이제 항상 이렇게 많이 데려와도 다 분양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자, 이번에 온 친구들은 약간 좀 건강해요. 사이즈도 좋고, 건강하고, 아유, 다 사방팔방이 들어가 있네. 이제 얘네들도 하나하나 다 꺼내가지고 이제 구충과 분류 작업을 해야죠. 어휴, 많아라. 자, 다음으로는. 자, 여기는 코퍼헤드 레이서라고요. 이제 레이서라는 그 뱀들인데요. 그 중에서 발색이 특히 이쁜 편이죠. 근데 얘는 성격이 겁나 싸나워요. 그래가지고 초보자들이 키우긴 조금 어려운 종이고요. 색깔이 워낙 이뻐서 인기가 많죠. 자, 다음으로. 으. 자, 여기는 이제 스크럽하이손이라고 하는데요. 다 크면 엄청 커져요. 그리고선 되게 싸나운 뱀인데, 워낙 발색이 이쁘다 보니까 인기 많은 종이죠. 어휴, 얘좀 넣어야겠다. 좀 싸나워가지고 좀 무섭네요. 아까 오자마자 밥을 먹었거든요. 되게 건강해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자, 여기도 스크럽 파이썬. 얘도 아까 전에 밥을 먹어가지고요. 아이고, 다 크면은 막 2m, 3m씩 자라는 종인데요. 아직은 새끼여가지고 그렇게 크진 않네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저하고 친해져야죠. 얘는 특별 출연한 레오파드 게코예요. 저랑 지낸 지꽤 됐는데 되게 착해요. 아이고, 귀여워. 여기는 카멜레온 알이요. 펜소 카멜레온 알인데 다 유정란이고 잘 커가고 있네요. 여기는 레오파드 게코 알. 브론즈백하고 레오파드 게코가 섞여 있는데 다들 잘 부화하고 있어요. 이건 자랑하는 거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선스킹크요. 와, 어제 들어왔었는데 오늘도 들어왔어요. 보면은 엄청 빨라요. 이제 약간 좀 축양이 돼가지고 애들이 건강하네요. 막 날라다녀요. 이 사육동 안에 50마리인가가 들어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새끼로 나는 종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새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새끼들 미리미리 잘 분류시켜줘야죠. 자, 다음으로는. 자, 여기 있는 한국에 있는 뱀같이 생긴 거 안다만 킬백 스네이크라 해서요. 이제 주로 개구리 같은 걸 먹는 종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이언트 가터 스네이크라 불러요. 이제 인도네시아에 사는 가터 스네이크하고 거의 생활 방식이나 생김새가 유사한데, 대신 엄청 크죠, 얘네들은요. 몸도 두껍고요. 근데 얘는 좀 싸나운데요. 그렇게 싸나운 종이 아닌데, 저 친구는 좀 되게 싸나워요. 왜 저런 걸까? 세상 쉽게 살질 않네요. 주 먹이는 주로 물고기나 미꾸라지를 먹는데요. 먹이 주기가 되게 편해요. 먹성도 좋고. 그래서 애완동물로 키우기 되게 편한 생물이죠. 여기는 이제 대빵 토케이들이요. 겁나 큰 애들인데, 와, 성격도 장난 아니네. 얘네들은 길이가 지금 30cm가 넘어가요. 엄청 큰 편이죠. 이제 먹이도 막 무지막지하게 먹어요. 하루 귀뚜라미를 한 하루에 5만원씩씩 그렇게 제가 쓰니까요, 매일. 아, 장난 아니다. 그리고 여긴 도마뱀. 비주얼 담당이죠? 아머드 스킹크라고 해요. 드래곤 길들이기 나왔던 그 투슬리슨가 하는 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그 모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좀 밝은 데서 봐야겠다. 되게 멋있게 생겼죠? 진짜 용처럼 생겼어요. 게다가 순하지, 멋있지, 키우기 편하지. 얘네 잘 죽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잘안 죽어. 실제로는 잘안 죽는 종이고요. 되게 습하고, 그리고서는 좀 서늘한 환경만 맞춰주면요.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어요. 등에 있는 이 갑옷 같은 몸이 멋있죠? 눈도 이뻐요. 아머드 사육은 이렇게 간단해요. 큰 물그릇과 에코어스, 그리고 어두운 환경과 그리고 은신처만 제공해주면요.
죽지 않고 되게 쉽게 키울 수 있어요. 밤 되면 좀 활동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이 옆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천사 러프넥 모니터죠. 이제 모니터 중에서도 특히 순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블랙 흑간지죠. 이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쥐한 마리를 먹어가지고요. 어우, 건강해. 원래 되게 싸나운 종들이 대부분인데 인도네시아는요, 이 친구는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순하죠. 자, 여기는 이름 모를 뱀 A가 살고 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아, 어쩌고저쩌고, 트라이앵글 어쩌고저쩌고인데, 주로 약간 좀 뭐랄까, 모래 되게 습한 좀강 하부에 사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축축하게 모래 세팅을 해줬어요. 근데 국내에 사는 뭐, 그 뭐, 꽃뱀? 그것처럼 생겼는데, 얘도 나름대로 보면 외국 뱀이에요. 그리고 순하기도 하고요. 이쁘네. 저 오늘 처음 만져봐요. 다음으로. 자, 여기 있는 거는 킬드레 스네이크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이 어항이 제 손이랑 비교해보면은, 1m 20cm짜리 어항이거든요. 근데 몸을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길이는 한 2m 좀 넘을 것 같은데, 얘 이제 콜로브리드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그 종에서 엄청나게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뱀중 하나예요. 주로 이제 다른 뱀도 먹고 날아다니는 새도 먹는데, 엄청 큰 종이죠. 주로 이제 교목성이라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내는데, 국내에는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수입이 들어온 걸 거예요. 크기도 엄청나게 크지, 포스도 장난 아니지. 이 비늘이요, 거의 한 50원 동전만 한데, 몸에 있는 비닐 하나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요. 지금 영상이어가지고 이 크기에 잘 가늠이 안 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감탄사밖에 안 나올 정도로 커져요. 커요. 와, 저 눈빛 봐. 이게 야생에서는 막 독사들이랑 막 코브라도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매장에 코브라가 없어가지고 물먹이 할지 좀 애매하네. 와, 멋있다. 사람들 이거 본다고 엄청 찾아왔어요. 자, 다음으로. 자, 여기는 패턴리스 토케이예요. 이제 토케이 개코 하면은 막 반점이 많잖아요. 근데 이 패턴리스라는 친구들은 그 반점이 없어요. 그 색깔도 연두색이나 파란색 계열이고요. 그래가지고 가격대가 일반 토케이가 3만 원이라면 얘네는 한 마리당 분양가가 40만 원 정도 하죠. 아, 지금 뭘 발견했는데? 저기 보면 뭐 보이죠? 이 뒤에 탈출한 도마뱀이 있는데 잡을 방법이 없네. 아, 두고 보자. 자, 이게 패턴리스 토케이예요. 일반 토케이랑 다르게 몸에 반점이 전혀 없어요. 보이시죠? 되게 고가 종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인기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다 나가요. 아, 두고 보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부상을 입어가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동물들이 오니까 거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넌 끝났다, 이제.